인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있음은 모든 피조물에게 다 똑같은 것이니까 철학적 관심의 대상은 당연히 무엇으로 쏠리게 된다. 그래서 인간의 무엇임이 다르고 동물의 무엇임이 다르고 천사의 무엇임이 다른가 하는 식으로 무엇임이 차이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본질의 형이 상학이 이제까지의 형이 상학을 주도했던 것이다. 그런데 실존 철학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러한 본질이 형이 상학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이르렀다. 본질이 형이 상학의 끝에는 헤겔이 있으며 이후 니체에 이르러서는 본질보다는 생성이 강조되었고 생성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논의가 나타났다. 키르케고르에 이르면 인간이 있음이 하나의 책상이 있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논의된다. 그는 인간의 있음을 관계 맺음이라고 말한다. 어떤 하나의 존재자를 가정해 보자. 그리고 그 존재자의 본질적인 특성을 그것의 시간 속에 있음이라는 바로 이 있음에 있다고 상정해 보자. 그러한 존재자가 전통 형이 상학의 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혀 그 본질적 특성이 파악될 수 없다. 왜냐하면 있음이라는 것을 모두 같다고 보면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기를 아예 거부한 태도가 전통 형이 상학의 태도였기 때문이다. 이제까지의 철학은 그 있음을 관로 안에 넣어버리고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본질로서의 인간만을 다루어 온 셈이다. 바로 괄호 안에 넣는다는 말이 이게 현상학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것에 대한 판단 유보를 한다는 거죠. 괄호 친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다른 부분만 본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는 얘기로 저는 그냥 소화를 해요. 그러니까 선입견이나 이런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동원하지 않고 내가 그 괄호 친 부분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교재에서 이 기상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음미화해 보면 이제까지의 철학은 그 있음을 괄호 안에 넣어버리고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본질로서의 인간만을 다루어 온 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얘기는 하이데거 이전의 전통 철학에서는 있음을 괄호 안에 넣고 본질만을 탐구해 왔다고 설명하고 계시는 셈이에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전통 철학의 입장을 바꾸어서 오히려 전통 철학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철학에서 탐구 대상으로 삼아왔던 본질을 괄호 안에 넣고 지금까지 탐구하지 않았던 있음을 현상학적으로 탐구해 왔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을 이룩한 하이데거의 입장을 좀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이데거가 채택한 그의 스승 후솔의 현상학적인 접근 방법을 여러분께 조금 더 여기서 설명하겠습니다. 현상학적 입장에서는 사물 자체라는 개념, things in themselves, 혹은 a thing in itself라는 이런 개념이 우리가 사과나무를 보고 있으면 사과나무 자체만을 보라는, 내가 이미 사과나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미학적인 지식이나 선입견,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과만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지금 내가 만난 이 사과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과나무에 대한 여러 연구가 있지만 그건 세계에 있는 사과나무 전체를 평균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평균적인 이해를 담고 있다는 과학적인 탐구는. 그런데 여러분이 만나는 이 사과나무는 수없이 많은 사과나무에 논문 중에 어디에도 없는 사과나무예요. 유일한 사과나무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평균적인 지식을 여기에 적용하는 난이 사과나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현상학에서 사물 그 자체를 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신분석 쪽에서도 우리가 내담자를 만날 때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본다기 그만큼 어려워요.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음 학기부터 진단을 공부하겠죠. 진단을 공부한다고 한다면 이걸 잘 소화하지 못하면 진단 때문에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이미 내가 가진 어떤 틀 속에 대상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순간
살아있는 대상이 아니라 죽어있는 대상을 보는 거예요. 생생하게 살아있는 어떤 대상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나는 박제된 대상을 본다는 얘기예요. 죽어있는 대상을 가지고 계속 살아있는 대상에다가 내가 가진 개념을 투사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그 대상은 우리 때문에 질식하는 거죠. 자기가 가진 생명력마저 빼앗아가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대상을 선입견으로 본다고 하는 건 그 대상을 숨막히게 질식시킨다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하이데거는 인간이라는 존재자의 본질은 바로 그 시간적인 있음에 있다고 말한다. 하이데거는 인간에게는 바로 그 있음이 문제되는 것인데, 이제까지의 철학에서는 그런 사실을 외면하고 오직 인간의 무엇임만을 강조하여 이성, 사유, 정신, 영혼, 주체라는 것으로 인간을 설명하려 했었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잘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의 존재라는 개념은 어떤 하나님만이 진정한 존재라고 본다면 우리 것 중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같다고 생각되는 이성이나 거기서 사유, 정신, 영혼 이런 것이 본질이고 우연적인 것은 다 그건 일시적인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나 감정, 욕동 이런 것들은 신적인 것이 아니니까 신적인 것이 아닌 것은 본질적인 거죠. 본질이 아닌 것은 정화해내야 된다 하는 개념이 나올 수 있죠. 우리가 본질을 추구한다고 하는 건 본질적이 아닌 것을 없애는 작업으로 이렇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가 너의 인간다움은 너의 본질이야. 그 본질이 신성이라고 이렇게 이해한다고 한다면 하느님의 모상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하느님의 모상에 걸맞는 것만 하느님의 것이니까 하느님의 것과 동물의 것을 구별하자 이렇게 될수 있겠죠. 그 동물적인 것은 우리가 억압하거나 분열시켜서 우리에게서 제외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신분석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느껴져요. 미래 세계, 그러니까 역동의 충동의 세계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는데 거기에서 이성적인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동물적인 것을 다스리는 우리 안에 그걸 다스리는 초자아가 필요하다. 이런 이론들이 계속 나오는 게 우리 안에 귀중한 것과 귀중하지 않은 것, 일시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을 구별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있음 그 자체를 본게 아니고 그 있음 속에 어쩌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선택해서 있는 것 자체가 통째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고 있음 중에 반이나 3분의 1이나 4분의 1이나 이것만 본질이고 나머지는 다 버릴 것이다. 이렇게 봤다고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다른 쪽에서 얘기한 있음이라는 존재는 어떤 사물도, 어떤 동물도, 식물도 자기의 있음을 문제시하는 있음이 없다는 세계. 우리는 나로 있으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있음이 합당한 있음인가? 하는 질문을 계속, 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고 있다. 존재를 문제 삼는 존재자가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물과 인간이 다른 점은 자기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존재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는 존재자가 인간인데, 다른 동물이나 식물, 그리고 사물들은 그런 능력이 없다는 얘기. 그 점에서 이 다사인 혹은 사람이 다른 존재 양식과 사람의 존재 양식이 다르다고 하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모두 비잉이 어떤 다사인의 모두 비잉과 다른 사물의 모두 비잉 존재 양식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상이 내가 왜 이렇게 생겼어? 나는 좀더 잘생겨야 되지 않아? 왜나는 이렇게 평평하지 않을까? 내 다리는 왜 바르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어디, 이거 정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책상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물이나 식물에 대한 얘기는 난잘 모르겠어요. 이게 하이데거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동물의 존재 자체는 어떻게 보면 독특한 또 어떤 또 하나의 존재 양식으로 봐야 되지 않을지
모르는데 일단 하이데거는 좀 뭉뚱그려서 이렇게 아까 얘기들 한세 가지 정도로 존재 양식 양태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존재의 방식이나 존재의 양태가 다른데 여기서도 우리가 일단 추상화의 개념에 너무 빠져버리면 그러면 인간 존재는 자기 존재를 질문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캐묻는 존재다. 이런 개념으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볼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개념이 전혀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이런 나한테 존재의 양태의 가능성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리플렉션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리플렉션 전혀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적당히 이렇게 타협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학적으로 본다고 현상은 원래 기술 철학이라고 할까요? 디스크립션이라고 뭘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을 그대로 기술한다고 하는 개념을 그걸 묘사한다는 얘기죠. 그냥 이걸 이해하는 건데 이게 뭐 당위성으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개념까지는 안 간다는 얘기죠. 현상학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양태가 있다라고 지금 서술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인간의 종교 양태가 가장 고귀하고 다른 양태들은 그 적합하지 않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현상학적 입장에서는 존재 있음의 양태가 각각 다르다는 것만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보고 이거 자체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런 가치 판단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일단은 현상을 기술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서 가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20세기 철학에 와서 문제되는 것은 바로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인간의 있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존재자에서도 본질이 아니라 그것의 구체적인 있음이 중요하다는 논의가 대두되면서 존재자가 어떻게 지금 시간 속에 있는가, 구체적인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본질이 구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기도 한다. 거기까지 나아가게 되면 이제 철학은 사건학이 된다고 할수 있다. 존재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간 속에 존재하는가 또는 사건으로 제기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본질인가 아닌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본질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그것만이 중요한 것인지, 현실화되지 않는 본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하이데거는 인간에게만 독특한 그러한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 다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 다자인이라는 존재의 양식의 특징은 existence 곧 실존이라고 규정한다. 이렇게 인간을 규정하기 위한 용어로 지금까지 실제라는 의미로 사용됐던 existence가 선택되면서 인간의 고유한 있음을 특징짓기 위해 우리말도 실존이라는 번역어를 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existence와 실존은 인간의 있음, 실제만을 지칭하기 위한 단어이다. 인간만이 existence, 곧 실존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하이데거는 인간의 독특함을 규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라고 제안한다. 인간의 있음의 독특함을 보라는 것이 하이데거가 제기하는 강한 메시지이다. 여기서 엑시스텐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하이데거가 이 용어는 하이데거가 이건 인간의 존재 방식이다. 다자인의 존재 양식을 엑시스텐스라고 부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지금까지 엑시스텐스라는 용어 자체가 다른 곳에 다 쓰이고 있던 것을 다른 것에 쓰여 있던 용어 자체의 개념을 벗어나서 자기가 독자적으로 나는 앞으로 이 existence라는 용어를 이렇게 쓰겠다고 하니까 하이데거의 글을 읽을 때는 그 개념으로만 봐야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이데거나 이런 분들 언어의 마술사라고 하는데 이 마술이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도 하지만 마술이 또 허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양면을 보셔야 돼요. 이런 용어가 옛날에 있었는데 그때 개념은 형이상학에서 실제라는 개념으로 사용했다. 실제라는 개념으로 사용했는 하고 본질과 실제를 구별해서 사용한 개념이죠.
본질과 실제를 구별을 해왔는데 인간의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간의 있음의 양식, 존재의 양식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existence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 용어를 쓸 때에는 인간의 존재 양식이라는 거 못 박아버렸다니. 다른 사물의 존재 양식은 실존일 수, 이 existence로 하이데거는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철학자 여기에 매이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용어가 나왔을 때 그 용어가 하이데거식의 용어인지 아니면 전통적인 방식의 용어인지 형이상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본질과 실제에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인간의 존재 양식, 사람의 존재 양식을 표현했을 때 이때 existence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existence를 옮기면서 실존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번역하는 실제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인간에게 실존이라고 번역해서 썼는데 그 번역이 맞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 말이 의미하는 거가 어떤 것인가. 하이데거가 이해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걸 뭐라고 불렀건 그건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쩌면 새로운 용어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언어 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하이데거를 읽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분은 많은 새로운 용어를 만들기도 하고 기존의 용어를 다른 개념으로 자기만의 고유한 개념으로 사용해버리기 때문에 일상적인 언어책에 익숙한 분들이 하이데거를 읽어낼 수가 없는 거죠. 독일 분이 읽으면 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너무 익숙하니까 우리는 독일말을 능통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접근하기 쉬울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실존이라는 개념이 인간의 존재 양식을 다른 사물의 존재 양식과 구별해서 보기 위해서 사용한 용어다. 그래서 인간 여기서 인간이라고 할 때 여기서 다사인이라고 얘기를 현 존재의